주시죠. 어, 어, 오른쪽 맨 뒤에 아니야? 아, 잠깐만, 저거 잠깐만. 미연. 정답은 제국의 아이들. 제국의 아이들. 저 노래는 후유증. 정답. 그래, 잘 가. 가자, 빨리 가. 나도 같이. 그래, 가야지. 이현 씨 줘야 할 사람이 실패. 아니 방이 진짜 안 된다. 방 안 보시면 어떡해. 와우. 제목을 붙였어요.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어공주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또 해변에 맞게 후유증. 네네네. 여기 또 이렇게 딱 맞게끔. 사실은 원래는 실패였는데 쓰러지면서 보여줬던 그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인어공주 씬에 그런 씬이 있거든. 맞아. 네. 성공. 뮤지컬처럼. 조금만 남으셨네 이게 지금. 다음 문제 사람 살려. 어 이거지. 여름하면 이 그룹이죠. 눈동자를 보세요. 이게 뭐야? 너! 우영! 우영! 그 시스타? 시스타! 너! 너! 틀렸어요. 이 친구 재밌는 친구구만. 이거 뭐야? 유래! 태연! 시스타! 어! 러빙 뉴! 정답! 아! 정답!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웬일이야! 나한테! 와 진짜 잘한다.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예, 허수아비 장수아비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땡동의 키 선배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무가 선생님만 남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피드썸. 아, 스피드썸. 아, 바로 와요. 바로 가자. 자, 문제 주세요. 기. 아, 아니. 아, 이거는 어제 아니야. 어제. 아니, 태연. 위켄. 태연. 위켄. 야, 나도 이거 잡을 수 있어. 주말 W E E K. 야, 이거 이거 정답. 오케이. 노래. 나 이 노래 부르는 거야? 나간다, 나간다. 기대치가 있는데요. 좀만 더. 어, 기대치가 있는데. 나는 더 있지? 더 있잖아. 자, 조금. 아, 등 근육을 보여 주나요? 좀 더 있잖아. 좀 더 있잖아. 좀더 있어. 키. 넌 키야. 그래, 키인데 왜? 자, 쏘. 아!
못하겠어요. 네, 못하겠어요. 아, 살려. 신발은 좋아, 신발은 좋아. 저는 기계가 아니에요. 나는 생각이 안 나. 야, 성공. 야, 역시. 무너지기 직전 표정 좋았는데, 아. 이제부터는 이 힌트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문세윤 씨 지금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여기 계속 70% 얘기하고 있어요. 70%? 왜냐면은 아니야. 안 돼, 안 돼. 자, 우리 손님들, 손님들의 의견도 한번. 저는 이제 이 흐름을 제가 이제 좀 이 놀토를 보면서 흐름이 있어요. T 선배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아니야. 미안? 하고 나서 정답이 공개됐을 때 거봐 아니잖아. 이게 항상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맞다 그랬지. 또 내가 진작에 없어서 그랬지. 네. 또 재질 하나 찾아서 될 거 같네. 네, 저는 사실 제 생각엔 70을 듣고 싶은데 키 형님 말대로 초성 두 개 맞지 않을까. 초성 두 개. 저 무한으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키는 뭐야? 초성? 키 씨는 뭡니까? 전 초성인 거고 초성? 아베인가 봐 다음 한 글자랑 혹시 모를 77, 28 중에 하나. 근데 제 기억에 7번이랑 17번은 같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8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네 하고 그 부분에 잘 안 되고 다른 부분에 집중을 했어요. 제 기억에. 갔겠거니 싶어서. 네. 28 다른가 보다. 그래 제 생각에는 28이랑 39.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은이었죠? 니은. 아,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초성 힌트 보여주세요. 아, 미운 니은. 미운 니은이면 진짜 죽인다. 히읗! 어? 뭐야? 다 틀렸습니다. 아니, 혼자. 오케이. 그럼 이건가 봐, 이건가 봐. 아니야, 이건가 봐. 뭔데? 더위 따윈 안 타나 봐. 타인가 봐. 타! 기독교. 기독교. 아니 잠깐만. 자 그러면 우영 씨, 요거 좀 상큼말랄하게 좀 노래 부탁드릴게요. 자 1, 2, 3, 4. 사실은 말야 엄마는 외계인인가봐 더위 따윈 안 타는 것 같아 비결이 뭘까 아빙인가봐 나 몰래 먹나봐. 야, 귀의 멜로디는 전혀 모르겠다. 수가 좋네. 자, 2차 시도 정답 부르셨고요. 정답! 아, 먹고 싶다. 일단 먹자, 한혜야. 정답! 한혜야.